드디어 페이스리프트된 스팅어가 스팅어 마이스트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네요. 다음 달에는 G70 페이스리프트 차량도 발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수남입니다. 오늘은 심장을 바꾼 스팅어 성형 수술한 G70이란 주제로 페이스리프트의 상품 컨셉 변경 내용을 분석합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래 붉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을 기준화해 보면 1년에 210개에서 250개의 신차들이 발표됩니다. 이 신차들이 홍수 속에서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동차 상품 기획 부서에서는 소위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매년 실시되는 모델 이어부터 출시 후 2년에서 2.5년 사이에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페이스리프트, 모델 말기에 판매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페셜 버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페이스리프트는 프론트 뷰, 리어 뷰, 그리고 인테리어 분위기를 일신하는 정도로 바꾸게 됩니다. 대부분 플라스틱 부분만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범퍼, 헤드램프, 그릴 정도가 되고 좀 더 더한다면 펜더 판넬, 트렁크까지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문율은 대량 판매하는 모델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경 범위 확대는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의 볼륨과 수익성이 중요한 키를 주게 됩니다. 스팅어와 G70은 페이스 리프트를 기억하면서 판매 볼륨과 수익성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수익성은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판매 현상은 우리들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차량은 미국 시장을 메인 타겟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메인스트림 브랜드로 팔고 있는 기아의 스팅어와 프리미엄 브랜드로 판매하는 제네시스 G70은 타겟 고객과 가격 포지션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7년 말 G70보다 1년 먼저 출시된 기아의 스팅어의 판매는 계속하여 제네시스 G70 판매를 압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판매 규모는 동 세그먼트에서 5% 정도의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작은 판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G70은 아직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한 단계 향상시키는 역할로 설정된 스팅어는 17년 런칭 이후 연간 3,600대를 판매하는 정도입니다. 최대 시장인 독일과 영국을 공략하기 위하여 디젤 엔진과 오른쪽 핸들을 추가하며 개발했지만 높은 브랜드 벽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내 시장의 스팅어는 처음부터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을 메인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거는 기대도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G70은 제네시스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그랜저와 차별화를 원하는 고객들과 수입차를 탔을 때 약간 부담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정량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승용차의 판매 비율이 전체 판매 25% 이하가 되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는 주력 디젤 엔진이 죄인 취급받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스팅어 판매는 제네시스 브랜드, 수입차 브랜드의 파워를 이겨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아에서 스팅어 후속 모델은 절대 개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2,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신차 개발에 연간 만 대 정도를 판매하면 감가 상각비가 대당 500만 원이 되어 차량 가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버립니다. 기아의 프레스 자료에는 리어턴 시그널 램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아 경기 종료를 알리는 체커 플래그 문양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턴 시그널 램프. 체커 플래그. 여기에도 후속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기아는 스팅어 페이스 리프트 방향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판매 물량을 고려했을 때 스팅어 페이스 리프트 개발 컨셉은 미국 법인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원인이 디자인 스타일에 있을까라고 몇 차례 반문했을 것입니다. 기아의 브랜드로서 3만 불에서 5만 불 하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은 문제의 핵심이 디자인이 아니라 브랜드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팅어는 북미 카 오브 더 이어 파이널리스트까지 진출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2.0 터보 엔진 성능에 소비자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되면 투자비와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판매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는데 내외감만 살짝 바꿔서는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내용을 설명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자 내린 결단은 2.0 터보 엔진 대신 300마력의 2.5 터보 엔진으로 바꾸고 내외관의 변경을 아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엑셀런스한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멋진 디자인에 어울리는 더 향상된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스팅어 페이스리프트의 컨셉이 된 것입니다. 모델 말기에는 상위 트림을 팔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스팅어의 경우 V6 3.3 터보 차량을 팔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미리 대비하여 2.5L 터보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튼튼한 심장에서 내뿜는 가슴을 울리는 배기음을 구현하는 것도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V6 3.3 터보 음이 확실하게 들리지 않으면서 감동을 주지 못하는 불만도 있어 왔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확실하게 V6 터보의 사운드를 제공하기 위하여 V6 3.3 터보에는 가변 배기밸브를 넣어 사운드를 증대했습니다. 이 사운드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머플러 경을 확대해야 합니다. 구형 모델에서 80mm였던 머플러 경을 130mm로 확대하였습니다. 듀얼 머플러 사양을 2.5L 터보에는 80mm짜리를 V6 3.3 터보에는 130mm짜리로 각각 다르게 운용할 것인지는 아직 정보가 불명확합니다. 가변 배기 밸브 코스트가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면 2.5L 터보에는 가변 배기 밸브를 장착하지 않고 외관 스타일을 중시하여 듀얼 머플러 130mm짜리를 탑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떤 것이 탑재되었는지 꼭 확인하여 보십시오. 외관에서 프론트 부분은 거의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램프만 변경했는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LED 헤드램프는 현재도 멋지게 평가되고 있어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벌브 타입 헤드램프만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리어에는 한눈에 봐도 확 다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리어 중간 부분에 라이팅을 실현시킨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듀얼 머플러 경을 키우다 보니 범퍼 전체를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밸런스 된 디자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스팅어 최초 개발 시 마케팅에서 요청했던 파노라믹 선루프, 프레임리스 도어, 대형 내비게이션 사양은 중량 증가 이슈로 개발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개발비가 많이 소요되는 파노라믹 선루프, 프레임리스 도어는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내비게이션 사이즈가 증대되었습니다. 대시보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큰 사이즈를 장착했다는 것은 설계자들이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장에서는 내비 말고는 큰 변경이 없습니다. 물론 시트 재질이나 칼라, 내장 칼라를 바꾸면서 분위기를 일신하는 정도입니다. 최근 현대차는 페이스리프트 시 신규 플랫폼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거의 신차에 가까운 변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G70 페이스리프트는 플랫폼 변경 없이 현 파워트레인을 유지하면서 디자인 변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G70 개조차는 프론트 리어 램프를 변경하여 제네시스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강화한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전면부에서는 헤드램프 그릴을 포함한 범퍼를 변경하였고 프론트 펜더까지 변경했습니다. 후면부는 콤비램프 리어 범퍼를 변경했습니다. G90과 같이 전후면 두 줄 램프의 아이덴티티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이번 G70 페이스리프트의 개발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입장에서는 스팅어처럼 후속 모델을 단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후속 모델이 없어지면 BMW 3, 벤츠 C클래스 등과 경쟁하는 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입니다. 또한 제네시스 라인업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잡이야 수익성이 나쁘더라도 후속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G70의 존재감을 강화해 나갔냐가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운전의 즐거움을 알고 있는 분은 스티어를, 사회적 신분, 성공의 스테이터스 심볼을 고려한다면 G70이 고성능 리어 휠드라이브 차량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을 바꾼 스팅어, 성형 수술을 한 G70, 어느 차가 더 잘 팔릴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